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안녕하세요. 뉴타입 W입니다. 오늘 만나볼 제품은요.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아이언맨 마크 85인데요. 마블 레전드 제품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박스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블 레전드 시리즈고요. 어벤져스 엔드게임 아이언맨 마크 85고요. BAF는 바로 토르죠. 토르. 사복차림의 뚱투르가 들어있습니다. 아이언맨 마크 85의 사진이 아니라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시리즈에 무엇이 들어있다? 이 웨이브에 무엇이 들어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블 레전드 아이언맨 마크 85 빨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새로운 게 있네요. 이게 뭐지? 조그만 거 애들이 먹지 않게 조심하라고 친절하게 메모가 들어가 있네요. 자, 패키지 살펴보겠습니다. 패키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펙트 파츠가 총 4개 들어있고요. 손발에 닿기라고 4개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손 파츠가 이렇게 2개 더 추가가 되어서 2쌍이 들어있습니다. 자, 빨리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블 레전드 아이언맨 마크 85입니다. 마블 레전드가 아이언맨만큼은 가장 영화와 흡사하게 프로포션을 내주는 편인데요. 85의 경우도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마크 50대보다도 훨씬 더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영화의 프로포션이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고요. 붉은색 베이스에 금색과 은색의 조합이 원래 굉장히 고급진 그런 슈트인데 그런 표현들은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조금 생략된 부분들이 꽤나 있어요. 반다이에서는 볼 수 있었던 게 마블 레전드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마블 레전드와 반다이 SH 피규어아츠를 비교하시는데 본인 자유긴 하지만 급이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가격이 몇 배가 차이가 나거든요. 이건 완구고요. 반다이 제품은 성인용 피규어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절대적인 판단으로 하지 마시고요. 상대적인 기준으로 보시면은 만족스럽게 마블 레전드를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블 레전드 아이언맨 마크 85입니다. 조형 잘 나왔어요. 지금 조명빨 때문에 약간 광이 좀 괜찮게 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도색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게 나왔어요. 자, 헤드 보시면 헤드 이렇게 생겼고요. 반다이에서는 여기 광대뼈 밑에 쪽도 살짝 각이 있었는데 여기 관자놀이 있는데 말고는 마블 레전드는 각이 없습니다. 굉장히 둥글둥글하고요. 위에도 나쁘지 않고요. 이 사출 자체는 빨간색이기 때문에 사출색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부분 도색을 해준다면 더욱더 좋을 것 같죠. 특히나 이런 등쪽 같은 데는 너무 심하게 생략했네. 네, 이따가 한번 반다이랑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헤드 잘 나왔고요. 눈도 다행히 도색이 비껴나간 게 없습니다만 이렇게 찍힌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네, 살짝 짜증나네요. 어쩔 수 없지만 네, 그렇네요. 자, 목 조형도 되게 잘 되어 있어요. 목선만 잘 넣어줘도 되게 멋있을 것 같습니다. 가동은 이렇게 올라가고요. 내려가고요. 돌아가는 거는 쫙쫙 돌아가고요. 자, 어깨, 이 승모근 쪽에서 어깨 빠지는 데까지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이중관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동성 굉장히 괜찮고요. 여기 이도 있는데도 잘 돌아갑니다. 은색이 사실 약간 회색에 가까운 은색이라서 그게 조금 아쉬운데 좀 어두운 은색이었으면 좋겠는데 도색이 이 정도만 돼도 완구니까 괜찮습니다. 네, 팔 굉장히 잘 나왔죠. 두꺼워요. 반다이와 마찬가지로 여기 약간 유격이 생기면서 여기 두께가 있다 보니까 조금 이질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 관절 잘 보이지만 또 금색으로 도색을 해줘가지고 아유 웬일이야, 빨간색으로 안 해준 게 어디야. 뒤에도 나쁘지 않고요. 금색은 사실 반다이나 마블 레전드 금색은 거기서 거기에요. 가격 차이가 몇 배인데 좀 안타깝긴 합니다. 반다이가 이중관절이라 잘 접히고 하지만 관절이 여실 없이 드러나는 구조이죠. 손도 나쁘지 않아요. 주먹진 손 반다이처럼 꺾입니다. 잘 돌아가고요. 여러분들 괜찮으시다면은 여기다가 목선을 넣어주시면 되게 멋있어요. 사실은 요런 데 있죠, 요런 데 패널 라인을 넣어주시면 여기 살짝 삐져나왔다. 이 정도면 완전 귀엽죠. 흉부도 나쁘지 않습니다. 잘 되어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크릭터 반다이 금색이 그지 같네 했네 하지만 이건 정말 그지 중에 왕그지죠. 이게 뭐야 이거, 장난해? 차라리 파란색으로 칠해주지. 이게 보여요, 되게 얇게 칠해져가지고. 야,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그래, 완구 하다가 다 봐주면 깔 게 없어. 네, 아무튼 칭찬할 건 칭찬하고 깔 건 깝니다. 자, 복부도 나쁘지 않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상체가 꺾이더라도 안쪽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여기만 목선이 안 들어간대요. 여기 다 은색으로 라인 넣어줬는데 밑에 쪽 부분과 맨 위쪽 부분은 안 들어갔어요. 옆구리도 나쁘지 않고요. 이 위에 쪽만 관절이 있고 밑에 쪽엔 없어요. 옆으로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생각보다 이 볼관절이 또 빡빡해가지고 물론 많이 가지고 놀면은 헐렁해지겠지만 포징 잡을 때 굉장히 괜찮아요. 고관절 연장되거나 그런 건 없지만 나쁘지 않게 움직이고. 자, 여기 엉덩이 쪽이 이제 조형이 다 되어 있다 보니까 뒤쪽
뒤쪽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허벅지 쪽 절개해줘가지고 가동성 괜찮고요. 무릎 이중관절이라 잘 꺾입니다. 도색 상태가 뭐 나쁘진 않습니다. 이런 거 보이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여기도 역시 먹선을 넣어준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발목 쪽도 괜찮게 가동이 됩니다.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네. 여기 안쪽에 조인트 자체가 움직이진 않아요. 여기 붙어있기 때문에 발끝이 움직인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여기도 먹선을 넣어주면 굉장히 괜찮겠죠? 바닥에 보면 뭐 이렇게 이펙트 파츠 꽂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관절을 갖다 다 금색으로 칠해줘가지고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뒤에 너무 신경을 안 써줬어요. 네, 엄청나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네, 부분 도색을 해주면 굉장히 고급스러워질 거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요거 나중에 이 아이언맨 광을 기가 막히게 내는 방법을 나중에 또 공유해 드릴 건데요. 네, 기대해 주시고요. 일단 이렇게 자세히 보는 건 이 정도까지 살펴보도록 하고 포징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언맨 마크 85 땅치기 포즈 히어로 랜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야, 요거 쉽지 않네요. 네, 조형은 괜찮은데 옛날보다는 가동성이 살짝 떨어지다 보니까 마크 50대부터는 땅치기 포즈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팔이 쫙 펴지지 않아요. 다리는 쫙 펴지는데 와, 팔이 일자가 안 되네. 팔꿈치 쪽 장갑이 두껍다 보니까 팔이 살짝 꺾여있는 채로 조형이 돼가지고 굉장히 어정쩡하게 잡히긴 하는데 아무튼 되기는 됩니다. 근데 계속 아크리액터가 눈에 거슬리네요. 좀 짜증난다. 아무튼 또 다른 포징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맨 마크 85 이런 포징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포징이죠. 아이언맨의 시그니처 포즈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쪽 손을 올려서 리펄서를 발사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포징해봤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떨어지는데 발목 가동이 라쳇 비슷하게 구간구간별로 멈춰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아서 중심 잡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뭐 요 정도 포징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서 괜찮네요. 아이언맨 마크 85 아주 기본적인 포징 한번 해봤습니다. 아이언맨 마크 85 양손으로 리펄서를 발사하는 포징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것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이펙트 파츠를 사용했더니 더욱더 멋지게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요 포징도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지을 수 있고요. 팔 쪽의 가동률이 좋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포징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색하지가 않아요. 중심도 잘 잡혀있고 프로포션도 괜찮기 때문에 상당히 멋져 보입니다. 요게 먹선과 부분 도색만 해준다면 완벽할 것 같아요. 마블 레전드도 멋있어요. 마블 레전드 아이언맨 마크 85 이펙트 파츠를 다 사용해서 비행하는 포징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각도빨도 솔직히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이펙트 파츠를 쓰니까 날아가는 포즈 아주 박력있게 연출되네요. 네, 요거 스탠드는 오비츠라는 회사에서 나왔던 스탠드인데요. 따로 구입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혼 스테이지보다는 좀 더 높이 피규어를 띄울 수 있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집게 크기도 되게 다양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맨 마크 85 날아가는 모습 멋있다. 아이언맨 마크 85 요런 포징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공중에서 밑에를 향해서 양쪽으로 공격하는 모습을 한번 포징해봤는데요. 약간 어정쩡한 것 같으나 이것도 나쁘지 않게 각도빨을 타면은 굉장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계속 눈에 거슬리는 아크리액터 저 하얀색 어떡하지 저거. 나중에 따로 부분 도색을 꼭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요런 포징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또 다른 포징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맨 마크 85 이런 포징을 한번 해봤습니다. 날아가면서 주먹질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박력 넘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동성이 일단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포징 지으면서 갖고 노는 재미가 있습니다. 물론 반다이보다 손맛이 좀 다르긴 하지만 또 완구대로의 또 손맛이 있기 때문에 또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라인이 바로 마블 레전드죠. 이 포징도 멋있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반다이 제품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마블 레전드와 반다이 SH 피규어 아츠의 제품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덩치 차이가 생각보다 꽤나네요. 조금 작을 줄 알았는데 반다이가 정말 작습니다. 전반적으로 옛날 거보다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네, 좀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완구는 커지고 피규어는 작아지고 원가 절감은 분명히 할 텐데 반다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스케일을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뭐 금색 부분은 보시면 알겠지만 밝기는 반다이께 좀 더 금색이 밝긴 하지만 도색의 고르기가 그닥 큰 차이가 없어요. 심지어는 어떤 부분은 마블 레전드가 더 고르게 도색이 된 것 같기도 하네요. 부분적으로는 특히 이제 등 쪽을 보게 되면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도색이 뭐 거의 그냥 다 생략됐죠. 도색은 사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솔직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뭐 조형 자체는 마블 레전드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자기가 도색할 수 있으신 분들은 마블 레전드를 도색하셔도 굉장히 멋진 모습이 나옵니다. 해외 콜렉터들이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뭐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도색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아무튼 반다이 제품과 마블 레전드 제품 비교해 봤는데요. 마블 레전드가 가성비는 뭐 갑입니다. 마블 레전드가
오늘은 마블 레전드 아이언맨 마크 85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괜찮은 조형, 도색 상태, 그리고 프로포션까지 가성비로 따지면 마블 레전드가 갑이기 때문에 이상의 가성비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성비 좋은 제품을 찾는다면 망설임 없이 마블 레전드를 선택하시기 바라고요. 포징도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요. 다 자연스럽게 잘 잡히고요. 초반에 출시됐을 때만 해도 엄청 핫했기 때문에 구하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아마 정발돼가지고 문제없이 구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이 피규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 다음 피규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타임W였습니다.